국가유산을 쉽게 알려드리는 국가유산 알림이 MC 박서홍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요, 한번 맞춰보세요. 첫 번째 힌트, 충청남도에 위치해 있고요. 두 번째, 먹는 밤이 아주 유명합니다. 세 번째, 백제의 수도였던 곳입니다. 어딜까요? 감이 오셨어요? 정답은요, 바로 충청남도 부여입니다. 뿌뿌뿌. 자, 오늘 제가 이곳에 온 이유는요, 바로 몰라요. 몰라요. 오늘 여기서 뭐예요? 뭐예요? 뭔데? 여기 뭐예요? 삽이구나. 삽. 오늘은 삽질을 하나? 삽말인가요? 내 이름은 남도의 함정이죠. 오늘은 바로 삽질 사건 현장이 일어날 바로 그곳입니다. 그리고 이 삽은요, 범죄 현장이 될, 범죄 도구로 사용될 예정이죠. 범인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범인은 바로 당신. 당신을 묻어버릴 나.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왜? 삽 뭐? 삽 뭔데? 그게 아니고. 네. 그러니까 오늘 부여에서 백제의 왕릉을 오늘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건데, 무려 100년 만에 왕릉을 다시 조사한다, 재조사한다, 그 얘기죠? 네. 100년 만에 좀 궁금한데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긴 아무리 봐도 갈대밭밖에 없거든요. 어디로 가요? 나 어디로 가요? 삽파서 가나? 무덤을 만들면 돼요? 당신 누울 자리 만들면 됩니까? 제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아이고, 네. 누구시죠? 저는 부여문화재연구소의 오정성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영구사님, 그러면은 네. 지금 어떤 일을 맡고 계시기에 네. 저를 안내를 해줄 수가 있을까요? 지금 여기 오신 곳이 부여왕릉원이거든요. 네네. 부여왕릉원은 백제가 부여로 수도를 삼았을 때 네네. 그때 백제 왕들의 무덤입니다. 제가 그곳을 발굴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누구보다도 잘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곳에 네. 제가 가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어디로 가면 되나요? 이쪽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쪽이 될까요? 네, 네. 네. 그러면 한번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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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늘 날씨가 좋다 보니까 네. 관객분들, 도스트분들 네. 오셔가지고 네. 보통 이렇게 많이들 오세요? 많이 옵니다. 특히 이제 이렇게 날씨 뭐 봄, 가을 즈음에는 네. 학생들 단체 답사도 굉장히 많고 일반 분들도 이렇게 단체로 오셔가지고 산책하기 좋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저걸 해가지고 많이 오십니다.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에서 네. 발굴 작업도 하는 건가요? 네, 그렇죠. 저희는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네. 중요 유적, 그러니까 이제 사적이나 지정 문화재들을 중점적으로 조사, 학술 발굴 조사 진행하고 있습니다. 백제 왕들의 무덤이 있는 이곳이 바로 부여 왕릉원이군요. 네, 네, 맞습니다. 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웅장한데요? 아, 그런데 네. 무려 100년 만에 네네. 다시 백제 왕릉을 이제 발굴 작업을 시작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그 이유가 뭘까요? 100년 전에 일제강점기 때 했던 조사는 기초적인 조사가 거의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조사를 하는 가장 큰 목적은 강점기 때 조사했던 내용들의 또 미비한 점들을 채워넣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네네네. 이 역사를 네. 밝히는데 한 획을 긋는 네. 아주 대단한 지금 일을 하고 네. 계시는 것 같은데 네, 그 대단한 네. 그 일에 네. 제가 함께 할 수 있을까요? 혹시 네. 어디로 가면은 발굴 작업 네. 함께 할 수 있나요? 저희 발굴 조사하고 있는 네. 이쪽으로 가시면은 직접 삽질 잘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삽질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한번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쪽으로 가시죠. 네. 네. 아, 근데 진짜 크네요. 네. 아, 어마어마합니다. 연구사님, 네. 네. 아니 왕릉이 정말 네, 네. 엄청 크다라는 거는 네, 저도 네. 알고 있었지만 네, 네. 규모가 진짜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서 있는 곳이 바로 백제 네. 왕릉이잖아요. 네, 네, 그리고 맞습니다. 또 주변에 네. 보니까 저쪽에 여러 그 고분들이 네,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래서 네. 저희가 지금 여기 있는 왕릉과 네. 저쪽에 있는 네, 그 고분과 네. 네.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그 무덤에는 이제 무덤에 묻힌 분이 살았던
당시의 신분이 상당수 많이 반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이제 고분 자체, 봉분의 크기라든가 아니면 그 매장 시설 그잘 다듬은 어느 정도 잘 다듬었나. 일단은 이 저희가 조사하고 있는 이 중앙 고분군 여기는 봉분의 크기라든가 그 매장 시설에 사용한 판석의 크기가 굉장히 크고 잘 다듬었기 때문에 부여로 천도를 했을 때 당시에 왕 중에 한 명이었을 거라는 거는 확실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도굴이 많이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안에서 나오는 유물에 대해서 그 정보가 너무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안타깝고 정확하게 이 무덤의 주인을 판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죠. 네. 그렇군요. 도굴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도굴이. 그렇군요. 네네. 그러면은 그 사건 현장을 네네. 제가 한번 보고 네네. 싶은데 그러시죠. 네. 한번 보여줄 수 있으실까요? 네네. 저기 내려가셔가지고요. 네. 네네네.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안내를 네. 해주시죠. 네네네. 저기 내려가시죠. 네. 아, 여기가 바로 그 사건 현장인가요? 네, 일종의 사건 현장이겠죠. 네, 네네네. 지금 보시면은 도굴꾼들이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깊게 파고 들어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선이 딱 끊겨져 있잖아요. 아, 네, 그렇네요. 쭉쭉 파고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딱딱한 돌이 나온 거예요. 네, 아하. 퉁퉁 치니까 뭔가 장비를 뭐 연장을 이용해가지고 돌을 깨고 이쪽으로 이렇게 쏙 들어가가지고 한 사람이 딱 들어갈 수 있는 크기 정도. 아. 를 돌을 깨서 네네네.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있던 유물들을 가지고 아마 나왔겠죠. 와, 네. 엄청나네요. 한번 들어가 보죠, 써서. 이거 한번 들어가 보시겠어요? 들어가서 이렇게 숙여서 보니까 네. 성인 한 명은 조금 들어갈 수 맞습니다. 있을 충분히 만한. 들어갑니다. 네. 아, 들어가 볼수 있어요? 우리 선생님도 들어가실 수 있을까? 한번 그래요? 이쪽으로 해볼까요? 오시겠어요? 네. 진짜 네. 괜찮아요? 괜찮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아, 네. 네네. 아니, 현장에 오니까 네. 약간 그 인디아나 존스 아세요? 아, 왜 한국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돌판이 굉장히 정교하게 지금 깎여 있는 거 보면은 아, 여기가 정말 왕릉이 맞구나. 또 발굴을 아주 섬세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잘 보존되지 않았나 또 그런 생각을 하는데 또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저기 위쪽 이렇게 보니까 네. 아니 이렇게 그렇죠. 흙이 쌓여져 있습니다. 네. 담처럼 흙이 쌓여져 있는데 맞습니다. 선이 왜 이렇게 많이 그어져 있는 거죠? 저희가 이제 발굴 조사를 할때 가장 중요한 것이 저런 선을 잘 긋는 작업이거든요. 아, 네. 저렇게 이제 선을 긋는 거를 이제 층위를 파악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렇게 층을 색깔이 다르고 흙 안에 들어있는 성분들의 그 차이를 기준으로 해갖고 선을 쭉쭉 그어 나갑니다. 물성이 다른 흙들을 번갈아 가면서 쌓게 되면 그것들이 서로 이제 맞물리면서 미끄러지는 것도 좀 방지를 하고 봉분을 좀더 안전하게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저렇게 여러 개의 흙들을 성질이 다른 흙들을 사용해서 쌓은 걸로 보입니다. 지금 보니까 이 석실 안이 좀 제가 궁금한데 살짝 들어갔다 와도 네, 괜찮을까요? 그러시죠. 한번 아, 들어가 보시죠. 괜찮네요. 좋습니다. 또 이렇게 탐험 욕구를 또 자극을 해가지고 가보겠습니다. 들어가 보시죠. 오. 네, 머리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네. 네, 맞기 때문에. 아, 또 이렇게 돼 있구나. 네, 굉장히 네. 큰 석재들을 잘껴 맞췄죠. 아니, 진짜 신기한 게 되게 다 반듯한 석판으로 지금 다 되어 있어요. 네, 정교하게. 맞습니다. 와. 그러니까 단면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정확하게 육각형으로 네네. 잘 다듬어서 잘 와. 맞췄죠. 여기가 이제 도굴경입니다. 아, 이거 또. 여기고요. 네, 나가실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머리 조심하시고 나오십시오. 정말 정성이 느껴지는 그런 석실이 아닌가? 또 그런 생각이 네. 드는데, 어떤 왕이 안치가 됐던 그런 곳일까요? 백제 부여 왕릉원에서 가장 중요한 논쟁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아. 과연 왕실의 무덤은 분명한데 네네. 한국사 뭐 공부 많이 아니, 하셔가지고 조금 했죠. 네, 백제 사비기의 왕들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네. 사비기 때 즉위했던 왕들이 성왕, 위덕왕, 네. 해왕, 법왕, 무왕, 그다음에 의자왕 이렇게 해가지고 총 6명의 왕이에요. 네. 근데 이제
의자왕은 이제 당나라로 끌려가가지고 중국에 묻혔죠. 바로 그 전의 왕인 무왕은 익산 쌍릉이 무왕의 능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네 명의 왕이 남는 네네. 것이죠. 그쵸.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중앙고분군에는 총 7개의 봉분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7개의 그 무덤 중에서 현재 2호분이라고 하는 고분이 네. 가장 빠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덤의 구조가 무령왕릉하고 상당 부분 유사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성왕의 능이 바로 저 2호분일 거다라고 아, 보고 있어요. 그렇게 그렇구나. 되면 이제 세 3명의 명. 왕이 남죠. 그리고 총 7기 중에 6기가 있는 것이어서 이게 숫자가 안 맞잖아요. 그 부분들은 정확한 묘지석이 나오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사실 추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미스터리하네요. 네, 그렇죠. 네, 여기는 4호분입니다. 네, 좀 전에 뭐 3호분도 보셨지만 정면에 보시면 저렇게 둥글게 이렇게 기다랗게 돼 있는데 저기가 도굴경입니다. 4호분도 3호분처럼 안전에 도굴이 됐죠. 그렇군요. 네, 저 저는 무슨 이렇게 문이고 장식인 줄 알았는데 아니고요. 도굴갱이었군요. 네네. 그래서 제가 지금 4호분 도굴갱도 이제 정리를 하고 조사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저 도굴갱 바닥 부분에서 그 목관을 장식하는 그 금구가 바닥에서 이렇게 확인이 되더라고요. 도굴범이 유물을 가지고 가는 과정에서 그것만 좀 흘리고 간것 같아요. 아까 전에 제가 봤었던 거는 네네. 이제 3호분 네, 3호분이 크고. 석씨를 제가 봤는데, 네. 이렇게 보니까 얼추 좀 다른 것 같기도 하면서도 좀 비슷한 것 네, 같기도 하고, 그렇죠. 무슨 차이가 있는 건가요? 왜요? 훨씬 더 이게 좀 작아 보이죠. 그러니까 이제 3호분도 원래는 이런 여기까지 만들어졌었던 걸로 보이는데 추가로 석재를 한 벌을 더 댔습니다. 그러니까 바닥도 현재 보이는 부분에서 앞으로 좀더 돌출되게 바닥 판석을 하나 더 깔고 그리고 이쪽 측면에다가는 돌 기둥을 하나 더 세우고 그리고 돌 기둥 양쪽 그 위에다가는 큰 판석을 하나 더 얹혔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보이는 이 4호분의 석실 정면의 모습보다 훨씬 더 이제 그 밖에서 봤을 때 크고 웅장해 보이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런 네. 시각적으로 크게 보이고 웅장해 보이게끔 네네. 한 이유는 역시 신분 때문일까요? 아니면 아, 그러니까 그게 시기의 부분일 수도 있고요. 그렇군요. 네, 어떤 성별의 부분일 수도 있고, 이런 그렇군요. 부분일 수도 또 있는데, 다르군요. 아, 그게 뭐, 예단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렇죠. 이제, 그렇지만, 그렇게 밖으로 드러나 보이는 모습은 그런 차이가 있지만, 내부의 구조, 그리고 어떤 크기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왕릉이면 네. 그럼 무덤에서 보통 어떤 유물이 나오나요? 많지는 않은데, 제가 여기서 일부 나온 유물들을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해놨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쪽으로 가시죠. 네네. 알겠습니다. 가시죠. 자, 우리 연구사님께서 이제 네. 유물들을 이렇게 딱 준비를 해주셨는데, 네네네. 네, 이게 어떤 유물인가요? 지금 이쪽에 있는 유물은 목관을 장식하는 금구거든요. 지금 현재 남아있는 부분은 이 화려하게 보이는 이 불꽃 모양 형태만 있는데, 원래는 이 유물 아래쪽으로 얇은 청동판이 10cm 내외 정도 이렇게 이어져 있는 상태였던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나중에 이제 훼손이 돼서 그 부분은 좀 사라져 버린 상태이고 어떻게 사용되냐면 이게 그 목관에다가 홈을 파요. 그래서 홈에다가 사라져 버린 그 청동판을 쏙 끼워 넣어가지고 바깥에서 봤을 때는 이 화려한 이 불꽃 모양 장식만 드러나게 해가지고 목관 자체를 장식을 하는 그런 정도로 사용된 유물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그러면 한 얼마 정도 됐을까요? 이 유물하고 동일한 형태가 사례가 어디가 있나라고 확인해 봤더니 익산 쌍릉 무왕의 릉이라고 추정되는 무덤에서 나온 것과 형태가 굉장히 같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무왕이 뭐 641년에 이제 돌아가신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언저리에 해당하는 시점에 만들어졌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준비해 주신 게 네. 어쩌다 보니 이제 금과 관련된 지금 네네네. 유물인데 그렇죠. 많은 분들께서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네. 24K인가요? 네. 순금이에요? 이제 그 부분은 제가 따로 이제 과학 장비를 이용해가지고 확인을 해보면 바로 순도가 나오긴 하는데 아직 좀 해보진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대부분 응. 백제에서 사용하는 금은 순도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소위 24K, 그러니까 금 네네네. 함유량이 99.5 정도 되는,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24K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렇군요. 그저 금박이 아닐까 또 생각을 했는데 24K 순도 아주 좋습니다. 자, 근데 이런 유물들이 그러면은 어떤 가치를 좀 지녔을까요? 사실 그 유물의 가치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떤 가격으로 매겨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네. 저희는 이제 순수하게 학술 조사를 하고 고고학을 하는 입장에서는 유물의 가치라고 하는 거는 이 유물이 얼마만큼 부장된 시점, 그리고 함께 안치된 분, 피장자의 어떤 살아생전의 어떤 신분, 뭐 이런 것들을 밝혀내줄 수 있는 유물이 고고학적으로는 가치가 있다라고, 더 상대적으로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유물들은 나중에 어떻게 되는 네, 건가요? 저희가 발굴을 하게 되면 충분한 연구 과정, 분석 과정을 거쳐서 그 결과물을 보고서에 모두 다 수록한 다음에 박물관으로 보내서 전시실에서 이렇게 언제든지 보실 수 있게, 모든 분들이 보실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 말씀 하나하나에서부터 우리 역사에 대한 그런 사랑과 약간 사명감도 느껴지지 않나 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유물 두 가지 보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00년 만에 다시 마주한 백제의 왕릉 다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지에 쌓여있던 오랜 역사가 국립문화재연구원의 끈기와 노력 끝에 다시 제 모습을 찾아가고 있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신기하기도 하면서 감동을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립문화재연구원이 우리 역사의 바른 길잡이가 되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국가유산 알리미의 여정은 계속됩니다. 어떻게? 쭉! 아, 쭉! 쌌어!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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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